이군규 제천시장이 본인의 활동을 담은 일부 자화자찬 기사를 직접 작성해 언론 홍보가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 보도자료를 개인 홍보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 직접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청 보도자료를 이용해 받아쓰기 홍보를 유도하고 시장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공무원에게 사실상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익명의 공무원은 이군규 시장의 활동 사항에 있어 누구누구를 만났다든지 등의 내용은 시장이 잘 알고 있어 직접 작성한 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역사상 시장이 직접 기사를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일부 시민은 지금이 쌍팔년도 1인 독재 시대냐며 인사권 안에 있는 공무원에게 명백히 보도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강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이군규 시장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